테나시아 우빈 기자가 알려주는 흥미진진한 가요계 이야기. 우빈의 리듬 파워. 할머니가 사주신 텀블러를 말도 없이 가져가 된장국 혹은 청국장을 넣고 사용했다. 내 신발을 신고 다니다 달라고 하자 가져가라며 던졌다. 내 자리에 썩은 김밥을 두고 방치한 뒤 냄새가 난다고 화를 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병원에 있어 엄마가 회사를 찾아갔으나 아무도 인사하지 않고 비웃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할까요? 단순히 친하지 않아서 발생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집단 괴롭힘일까요? 다수가 한 명을 소외시켜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우리는 왕따라고 부릅니다. 왕따 가해자들의 일반적인 논리는 그럴 만한 짓을 했다죠. 여러 명이 특정인을 따돌리고 무시하면서 영혼을 좀먹는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왕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일이 그룹 에이프릴에게 일어났는데요. 사실 앞서 푼 일들은 예시가 아니라 이현주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이현주는 데뷔 전부터 탈퇴 직전까지 멤버들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에이프릴의 입장은 왕따를 시킨 적은 없지만 친하지도 않다, 이현주가 불성실했다고 맞섰습니다. 지난 2월 말 이현주의 남동생은 누나가 에이프릴을 탈퇴한 이유가 연기자로 전향하기 위함이 아니라 멤버들의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현주는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응급실 진료 기록을 증거로 공개했죠. DSP 미디어 측은 이현주와 이현주의 남동생을 고소했고, 에이프릴 멤버들은 돌아가며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현주가 겪은 일이 없던 일이라 부정하지 않았고 오해로 비롯된 사건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에이프릴이 해명문을 올리며 제시한 증거들은 거짓말로 판명났습니다. 샵에 오지 않았다, 뮤직뱅크 리허설에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샵에 간 사진, 뮤직뱅크 출근길 사진이 모두 인터넷에 있었습니다. 왕따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 내민 사진은 스케줄 중에 찍은 사진으로 보여주기식 친분이었죠. 사적으로 친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현주가 안무 연습에 매번 빠지거나 참여하면 불성실했다고 했지만, 이현주가 에이프릴로 활동하면서 선 모든 무대가 완벽했고 오히려 멤버들의 동선까지 꿰차고 있었습니다. 이현주가 팀에서 탈퇴한 지 6년이나 지났지만 해명문 곳곳에서 적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치현은 이현주가 폭로로 인기와 관심을 얻었다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인기와 관심은 절대 영원할 수 없다고 비아냥거렸죠. 인기를 위해 왕따 피해를 고백했다고 결론 짓고는 공개적으로 멸시하고 공격하는 건 매우 과학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주는 내가 받았던 고통을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비난을 멈춰달라고 선량함을 드러냈습니다. 불성실했던 내 탓이라며 왕따를 합리화하려는 멤버들과는 다른 태도네요. 그동안 이현주는 한 번도 멤버들을 비난하거나 비난을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남동생이 에이프릴 쪽 6명에게 고소를 당했을 때도, 본인의 피소 사실을 알았을 때도 가만히 있었죠. 오히려 에이프릴에 대한 악플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현주를 보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국면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현주의 호소는 돌연 입장을 바꾼 게 아닙니다. 비난의 고통을 겪어본 당사자가 비슷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선한 마음일 뿐입니다. 경찰은 이현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괴롭힘 사실을 폭로한 이현주의 지인과 남동생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건데요. 또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고, 내용도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 생활을 함께하면서 있었던 주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궁금했던, 그러나 스치듯 지나갔던 그 호기심을 해결해 드릴게요. 우빈의 리듬 파워.